한다고. 소련 고도에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 맞춰 싸울 수 있도록 혁명적 신념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군부대 훈련관 비용 실태를 알아보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이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하자면 훈련을 실속 있게 하며 훈련 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이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중계장, 중계중치 지도원들의 권총사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백발백증의 사격수를 보여준 중계장 김신성 동무를 고무 격려해 주시면서 지휘관이 총을 잘 쏘는 것을 보니 중계군인들도 명사수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조준과 격발 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명중사경 묘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전천들은 성탄 한 발에 원수 한 놈을 쏘아잡는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해였다면 다음 해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전군이 싸움 준비 완성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는 해, 그 어떤 강적도 단내 때려보실 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종의 전투대오로 더욱 세게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 오늘 이곳 군부대에서 새년도 전투정치 훈련의 첫 총성을 울렸다고, 이 미아리가 전군에 울려 퍼지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 관하 조재현 영웅중계를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우봉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눈 속에 묻혀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대곡처럼, 불에 타도 거둠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정의토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실의 온도 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어주시며, 지휘관들은 군인들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이르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세목장에 들리시어 이것에 물은 잘 나오는가, 수질은 어떤가, 세면비누를 비롯한 생활 필수품들은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을 금싸리기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따뜻이 손잡아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운덕에 싸움 준비 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19명의 공화국 영웅과 11명의 자국통일상 수상자를 배출한 군부대 군인들이 싸움의 날 모두가 전투영웅이 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군부대의 군인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처서에 찾아오시어 새년도 전투정치 훈련에서 성과를 기록하라고 고무 격려해주신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다음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훈련 명령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밝혔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5월 9일